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 신수제공학부에 재학 중인 조태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기기사를 취득한 이유는 전기기사에 대한 목표가 생겼고 아버지의 권유와 선배의 추천으로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첫 목표가 전기기사 합격이었는데 첫 시작을 좋게 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의 경우는 다른 관연도 기출문제에 비해 쉽게 느꼈습니다. 또한 합격률 역시 높게 나온 걸 봐서는 다른 분들 역시 쉽게 느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생각도 했지만 배우락과 함께 매일매일 전기기사에 대해 공부한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필기의 경우는 저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보다 전자기학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공식도 많고 처음 접하는 법칙들이 너무 많아서 예를 먹었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을 일단 다 정리하고 강장규 교수님의 인강을 보면서 이해한 다음에 어떤 문제에 어떤 공식을 쓰는지 잘 듣고 문제풀이를 계속하다 보니까 전자기학 점수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실기의 경우는 내가 보고 풀었던 문제는 확실하게 다 맞추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성만 교수님, 강장규 교수님과 최한호 교수님의 실기 개념 인강을 다 듣고 문제를 푸는데 틀린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꼭 하고 두 번씩 다시 풀었습니다. 오답 노트는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저는 또 틀리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제인데 처음 보는 문제들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의의 모든 교수님들이 다 인상 깊지만 최한호 교수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수업을 가르쳐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최한호 교수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암기를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은 수업에서 증명시켜주시고 암기법에 대해서는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직가분차 등등의 암기법을 알려주시는데 생각보다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또한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해주시기 때문에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필기와 실기 모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한 번에 전기기사를 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정말 전기의 전자도 모르는 학생이었는데 교수님들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예비 전기인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한 달 반 그리고 실기를 한 달 정도 준비했습니다. 인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개에서 10개 정도씩 듣고 공부할 정도로 시간을 전기기사에 올인했는데요. 만약에 전기기사 말고도 회사나 학업 등에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여유있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저처럼 너무 하루에 몰아서 듣고 하다보면 인강 시에 이해됐던 것들이 엉키고 엉켜서 다시 공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강을 한 번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인강을 하나 듣고 정리하고 또 하나 듣고 정리하는 형식으로 들으시면 조금 더 개념이 잡힐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배우락 전기기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